안녕하십니까, 김준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은 무슨 일인가요? 오늘 이제 출고차 또 영상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귀하디 귀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 요즘 하이브리드 반응은 어떤가요? 하이브리드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데 1.6 터보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연비 목적으로 보시는 대표님들도 많기 때문에 문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하고요. 계약을 거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그래야 저희도 차량을 빨리빨리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로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대비 연비가 엄청 좋습니까? 연비만 봤을 때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이제 들어가는 금액, 뭐 세금적인 부분, 또 그리고 기다리시는 소요 기간들을 보시면은 가솔린도 훌륭하고요. 물론 하이브리드 선택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간적인 거, 이제 또 기다리시는 시간, 비용들 계산을 해보신다면은 가솔린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가솔린이 훨씬 더 좋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한번.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사전 계약하셨던 고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11월달에 계약을 해주신 고객님들 현재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받아가고 계신 거고요. 요즘 하이브리드 계약 넣으면 대기를 얼마나 해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아 측에 따라서 생산이 좀 더 많아지면은 그만큼 출고 시기는 또 당겨지지 않을까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 보관 라인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로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생산 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기간 소요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출고차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오늘 출고 차량은 총 금액이 1억 1,700만 원 차량입니다. 1억 1,7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와, 엄청 비싸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카니발이지만 실제로 이제 고객 만족이잖아요. 딱 문을 열고 안에 탑승했을 때 만족감을 이제 위해서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카니발에 1억 이상을 썼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량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차량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옵션 같은 경우도 거의 완전 풀옵션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가격하고 네, 리스트 좀 말씀해주세요.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 진행하시게 되면은 차량 금액은 9,680만 원입니다. 추가된 옵션은 실내 풀방음 200만 원, 펜다 방음 50만 원, 도스 핸들 80만 원, 에이지 바디킷 세트 110만 원, 전동 사이드 스텝 19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 금액이 상승돼서 지금 200만 원에 시공을 하고 있고요. 사전 계약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190만 원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륜 브레이크 190만 원, 리어 서스펜션 70만 원, 차량 언더바 스트럿바 IS택 70만 원, 그리고 노이즈 캐처 40만 원, 운전석 보조석 아래 엠보싱 작업 20만 원, 그리고 후석 테이블 세트 100만 원, 오디오 패키지 3번 1000만 원까지 시공돼서 차량 총 금액 1억 1,700만 원 차량입니다. 와, 그러면 완전 풀옵션 차량인데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얹혀져서 가장 비싼 보관 라인이 된 거네요. 차량 금액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외관 그리고 실내 분위기를 보시면은 비용을 쓰신 만큼 확실히 퀄리티는 나오고요. 보관 라인에만 있는 이제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쪽에 있는 55인치 스카이뷰, 29인치 모니터, 스타라이트, 앰비언트, 차량 문 열고 닫고까지 전부 다 앞에서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터치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관 라인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하이브리드 모델로 프리미엄을 진행하시면은 9,670만 원입니다. 그게 출발 가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9,680만 원입니다. 토탈 옵션 가격은 2,020만 원입니다. 김준영 팀장님이 이 차량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오디오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 사운드랑 이 오디오 패키지랑 넣는 차량을 이제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저도 원래 막귀였는데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운드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운드 아니면은 다른 거는 정말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보가 9에만 들어가는 이 3번 패키지, 이건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희가 직접 개발한 A2B 제품에 이제 사운드 힐러가 들어가고요. 사운드 힐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몇 분 제작을 못 하십니다. 저희 보관 라인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데리고 있는 거고요. 1열, 2열, 3열 조정을 하시면서 각각의 스테이지 음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흉내를 내지 못하고요. 보관 라인에서만 가능한 하이파이 시스템입니다. 차량 일단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프론트와 리어 도어에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오디오 패키지 3번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시공을 같이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려하고 실내 전체에 이런 나파 가죽 풀 트리밍까지 정말 실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이제 화이트를 선택하셨는데 화이트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깨끗합니다. 물론 블랙도 선택 가능하시지만은
화이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스타라이트를 안 하셔도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스타라이트 분위기도 연출 가능하시고요. 실내 앰비언트 그리고 천장에 있는 물론 스피커까지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2열 터치패드에는 차량 도어, 공조 시스템까지 전부 다 컨트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디지털 마우스 터치패드까지 들어갔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회전 기능, 무중력 기능으로 이제 다양하게 공간 활용까지 가능합니다. 또 2열 시트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충전 패드도 있지만은 충전 포트도 있다는 점, 또 USB 타입입니다.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후석 테이블도 있습니다. 후석 테이블에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제 커스텀 차량으로 저희가 주문 제작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차량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상담을 원하신다, 저희 보관원이 문의하셔가지고 김준영 팀장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